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머지않아 밝혀질 사실을 가만히 설로 회유하는 재주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뢰받지 못하여 사람 위에 설 수 없게 된다. 늦기 전에 관계를 끊어라. 주위의 사람들은 화려한데 현란한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현란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하고 현란한 맛은 사람의 몸을 해치고 사냥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얻기 어려운 물건은 사람의 올바른 행동을 막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중용을 취할 뿐 결코 화려함을 취하지 않는다. 적을 만들지 마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다. 어떠한 일에나 일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굳이 다투어 적을 만들지 말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기 영역 안에 머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며 이로써 오래 견딜 수 있다.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물은 부드럽고 마음대로 흐르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물은 만물의 혜택을 주지만 스스로를 내세워 만물과 다투려 하지 않으며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적을 만들지 마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다. 어떠한 일에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굳이 다투어 적을 만들지 말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보름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공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지식은 보물이지만 실천은 그 열쇠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재능은 타고난다. 하지만 평생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재능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지금 당장 도전해보면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근본으로 한다. 노자 인생명언.